뛰어내리면 어디부터 부서진다고요? 다리. 그 다음에는 상체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모텔 안으로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남자. 그런데 얼마 뒤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남자는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2015년 1월 14일 밤 10시 15분경 119에 남자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여기 그 사천 모텔인데요. 사람이 지금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높이에서 추락했습니까? 8층이요, 8층. 모텔 8층에서 떨어진 39살의 남성.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양팔이 골절된 상태였고 바로 누워 얼굴은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무릎은 90도 이상 굽혀진 채 허리 뒤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추락해 사망한 남자. 그날 밤 남자의 가족은 경찰에 방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2시 20분경 두 명의 경찰이 가족을 찾아와 담당 파출소에 연락처를 주며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비인 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오빠가 모텔 8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소리를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8년차 공인회계사로 동료와 함께 서천군 신협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 중 근처 모텔 802호실에 머물 예정이었던 남자. 멀쩡히 투숙하러 들어갔던 그가 왜 22m 아래로 뛰어내린 것일까? 그런데 남자가 모텔에 투숙할 당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감기관인 신협 직원 2명하고 직원의 매제가 사망하신 분을 직접 모텔로 데리고 와서 802호까지 안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인사를 하고 1층까지 내려왔는데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 봤더니 이미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당시 사망자는 그곳에 회계감사를 위해 내려간 상황. 모텔로 남자를 데려간 사람들은 신협 직원인 조대리와 강주임, 그리고 강주임의 매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 1일차 회계감사를 끝낸 남자와 동료는 신협 직원들과 비인 면소재의 모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많은 술잔이 오고 갔던 회식 자리. 1차가 끝나고 남자의 회계사 동료는 신협의 전무와 2차를 갖고 조대리와 강주임,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찾아온 강주임의 매제가 대리기사를 불러 남자를 근처 모텔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가 객실 창문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이후 모텔 주차장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한 강주임의 매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대리에게 남자가 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대답한 조대리. 같이 있던 강주임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단순 자살 혹은 실족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절대 자살이 아니며 분명히 무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모텔 802호실에 갇혀있던 미스터리, 그 진실을 쫓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입니다. 서천에 있던 모 신협에 회계감사를 나왔던 공인회계사 남성이 당시 투숙하기로 했던 모텔 8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추락한 후 모텔방의 사진을 보면 이제 몸싸움을 하거나 흐트러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모텔 창문이 양쪽 개방형인데 한쪽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방 안의 상태, 추락한 남성의 자세 등을 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현장만 보면은 그냥 자살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기에선 동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은 아니 뭐 술 먹다가 뭐 싸우다가 할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금융기관이 연결된 사건은 네.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온 외부 회계감사를 나온 사람 갑과 그걸 받는 사람 을이 네. 있는데 갑은 죽고 을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네? 경찰 두 명이 와서 알려줍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이상한 남자 둘이 그 사람 가족을 쫓아가서 네. 번호를 이렇게 주고 연락해 보세요. 들이 얘기한 것도 밤 12시 20분경이요. 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을 인해 그 의해서 옮겨져서 응급처치를 받고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조금 일반적인 살인 뭐 이런 게 아닌 상황인데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가정으로 12시 20분에 할 이유가 잘 없다. 형사가 형사들이 네. 되게 할 일 없는 일이다. 하여튼 그 저는 처음 그게였었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 물어보신 거에 진짜 대답은 그거예요. 이 최종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양팔이 골절돼 있어요. 네. 양팔은 어떻게 골절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팔은 2차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따당. 이게 부러졌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하체가 돌아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 상태 뒤쪽으로 이렇게 꺾인 상태라고 하면 어떠냐? 회전력을 부분적으로 받아야 돼요. 떨어지면서 돌았다는 몸이? 예. 아니, 이쪽으로.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체 하체가 이렇게 도는 다이빙 장세로 도는 게 아니라.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차적인 다리의 골절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90도로 꺾여 있죠. 네. 그리고 허리가 돌아갔어요. 네. 그 회전력은 안 나.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상황이 그렇고. 근데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등 쪽으로 떨어져 갖고 등뼈가 부서지고 면서 2차적으로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창문을 봤을 때 방 안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렇죠. 뒤통수를 창밖을 뒤로 하고 뒤로 백 다이빙 가는 그렇지. 것처럼 떨어져야지 예, 예. 이렇게 나온다. 나오는데 나오고 네, 네. 다리 쪽은 약간 회전력이 있어요. 돌았다. 예,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뛰어내리면 어디부터 부서진다고요? 아, 다리 쪽이요? 다리. 네. 다리, 발목 나가고 허리 나갑니다. 나간 상태가 우두둑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상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경찰이 타살 흔적이 없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고 실족사 가능성을 제일 크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자살 가능성도 봤거든요. 예. 이제 뭐 술을 많이 먹었다는 상태는 당시에 뭐 이제 증언들이 예. 있는데 출장을 가서 술을 먹고 자살을 한다. 근데 술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네. 자살하는 사람은 술을 적당히 먹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그렇죠. 수 있어야 해서 예. 그런 건가요? 예. 네. 아주 많이 먹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네, 이렇게 되나요? 블랙아웃이 되는 네. 형태의 아마 0.2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럼 술을 아주 많이 먹은 거예요. 어쨌든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이 술이 취했어요. 네. 너무 많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아마도 창문을 넘어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엎어졌을 거예요. 네? 일단은 가족들도 당연히 의심을 했는데요. 의문을 품은 이유가 모텔 창문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안에 물리적인 조건 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의 어느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남성은 당시 39살의 노 씨. 가족은 8년 전 공인회계사가 된 노 씨가 힘겹게 달려오다 얼마 전 서울에서 회계사무실을 개업했고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가족에게 소개했던 노씨. 건물에서 뛰어내릴 만큼 삶을 비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씨는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실족한 것일까? 하지만 당시 노씨가 투숙했던 802호 객실 창문 밑에는 작은 발코니, 즉 소방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가로폭 2m 30cm에 세로폭이 9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소방 베란다. 가족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뭐 베란다 폭이 이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취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뒤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베란다 내부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고 기억 상실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 노 씨가 건물 밖으로 실족하려면 창틀을 넘은 후 또 베란다를 다시 넘어야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실족사라면 만취한 상태의 노 씨는 어떻게 창틀을 넘어
베란다까지 넘었던 것일까? 처음 가족들은 누군가 노 씨에게 해를 가한 이후 창 밖으로 던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노 씨가 떨어진 지점이 802호 창문 바로 직선 아래가 아니라 창문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약 5m 떨어진 지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노 씨가 입고 있던 바지에는 온통 쓸리고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와이셔츠의 한쪽 어깨 솔기는 누군가 잡아당긴 듯 터져 있었습니다. 또 몸에 남은 상처에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 앞쪽으로 긁힌 상처가 있었고 왼쪽 귀 밑은 멍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팔 옆으로도 긁힌 상처가 있었던 노 씨. 가족들은 노 씨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당시 부검 감정서 내용 일부입니다. 양쪽 대뇌방구에 넓은 지주막을 출혈이 관찰됨. 뇌혈관에 특기할 만한 병변을 보지 못한 바 외상성으로 판단. 몸통에서 다발성의 갈비뼈, 목장뼈, 어깨뼈, 척추 및 골반 골절이 관찰됨. 팔에서 다발성 골절과 출혈이 보이고 다리에서 다발성 출혈이 관찰. 부검 감정서에는 노 씨의 상처에 생활 반응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과 허리가 먼저 땅에 닿아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추락사로 판단되는 상황. 그러나 법의학자는 가족들이 의심한 상처가 추락과는 무관한 상처이며 특히 목의 상처는 멱살을 잡았을 때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와 함께 있던 신협 직원들은 회식 자리에서도 모텔에서도 별일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인 것일까? 당시 회식을 했던 식당 직원들도 그들이 술을 무척 많이 마시긴 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했습니다. 신협 전무와 직원인 조대리, 강주임 그리고 회계감사를 나온 노 씨와 동료 총 5명이 마신 술은 1.8리터짜리 전통주 3병. 회계사 동료도 당시 술자리에서 험악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1차가 끝나고 신협 전무는 동료 회계사와 함께 2차를 떠났고 노 씨와 조대리, 강주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밖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해 있던 대리기사는 강주임과 노 씨가 몸싸움을 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노 씨가 싸움 중 넘어지기까지 했던 상황, 심지어 택시를 타고 막 도착한 강주임의 매직까지 합세해 노 씨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경찰 조사에서 별일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 이들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게 뭐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베란다의 높이나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가면은 다시 이제 그 간이 약간 구조로 바로 밖으로 떨어지기 힘든 그렇죠. 네. 90cm예요? 네. 밖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2m 30에 90이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2m 30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허리 정도까지의 네. 높이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족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들을 의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창틀에 누군가 이제 이 노 씨가 취해서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실족사처럼 되는 것인데 뒤로 넘어가도 그 소방 베란다에 껴서 그 안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것이었거든요. 근데 술 취하면 거기서 그렇게 뒤로 앉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거기 미쳤습니까? 거기에 아무리 그 술 먹었기 0.2가 넘어가는데 그거는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돼. 왜냐? 창틀에 올라가려면은 그냥 못 올라가요. 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뭘 받고 올라가야 돼. 네. 밑에서 그 구조 자체. 네. 아니 그거는 혼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위치입니다. 떨어진 위치가 예를 들면은 자살을 예를 들어서 하거나 실족을 하거나 직선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막 뭐 도움닫기에서 앞으로 막 뛰거나 대각선으로 뛰거나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그겁니다. 처음에 이 사건에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찰 애들도. 처음 몰랐죠, 네.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그나마 나중에 재연을 해갖고 추락 위치를 알려줘서 그런 거지. 네. 처음에 경찰 애들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추락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네. 지레 짐작해서 사건을 망쳐버린 거예요, 경찰 애들이. 근데 이게 구급대원의 얘기를 하면 이 어떻게 사각이에요. 사선이에요. 네. 사선으로 약 5m 정도예요. 저는 이런 자살자가 대각선으로 뛴다라는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앞으로 그냥 뛰지 대각선 앞으로 뛰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죠. 네. 네. 왜 하체에 회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네,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리가 가볍고 상체가 무겁잖아요. 어, 내장이나 뭐 여러 가지 되어 있고요. 네, 머리가 있고. 네. 그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해갖고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디로 회전력이 생길까요? 어디로 편향이 생길까요? 앞 무게가 있는 쪽으로. 예, 예, 예. 네. 다리 쪽은 많이, 상체 쪽은 적게. 그럼 어떻게 가요? 사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왜 사선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서 던져서 직선으로, 네, 던져도 각은 약간 좀 달라진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어디가 먼저 떨어지나요? 등. 그렇죠. 네. 그리고 다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 나중에 회전력이 생기죠. 이게, 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부근 감정서랑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양쪽 대뇌방구에 넓은 지주막과 출혈 관찰됐고요. 뇌혈관에 특기할 만한 병변을 보이지 못하는 바 외상성으로 판단. 몸통에서 다발성 갈비뼈, 복장뼈, 어깨뼈, 척추 및 골반, 골절 관찰 등으로 완전히, 네, 뼈가 다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팔에서 다발성 골절과 출혈이 보이고 다리에서 다발성 출혈이 관찰.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네, 안 부러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1차 지점이 등과 허리다. 그렇죠. 네. 등과 허리로 떨어지게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당시 회식 자리에 그 모 신협의 전무가 주선한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회계 감사하는 보통 두 명이 감사하러, 네, 오죠. 혼자 안 가죠. 네. 전무가 이제 대리 기사를 불러서 동료 회계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노 회계사만 남은 상황이었고, 이 차를 안 가기로 한 이 노 씨가 조대리 강주임하고 남아져 있던 건데 갑자기 식당 밖에서 뭔가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그렇죠. 강주임의 매저 갑자기 거기 내리더니 같이. 강주임의 매저라는 건 왜 오죠? 그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모르겠고요. 여기 한자까지는. 아니, 강주임과, 네, 조대리는 관계자잖아요. 네. 의리잖아요. 네. 뭐예요?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같이 합세해서 노 씨와 뭔가 좀, 그러니까요, 싸움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수사를 했나요? 그 내용 관련된 수사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목이랑 귀 쪽에 멍이 있었다. 멱살을 잡을 때 흔히 생기는 상처다라는 확인은 있었는데, 여기 앞에서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앞에서. 거기다가, 네, 옷도 찢어졌어요. 네, 와이셔츠가 찢어졌어요. 많이 찢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슬기가 터졌어요. 네. 슬기가 터졌다는 거는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확 뜯어내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와이셔츠가 이렇게 뜯을 리가 없죠. 노 씨는 실제로 바닥에 넘어졌었고요. 예. 네. 노 씨는 갑이에요. 네. 감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네. 감사하러 오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노 씨와 강주임 그리고 이제 매제가 식당에서 싸운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증언 그리고 모텔 CCTV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대리는 노 씨와 강주임 그리고 강주임의 매제가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술주정이었고 특별히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강주임 매제가 폭행한 사실은 뒤로 빼자 이렇게 말하기는 했어요. 공동폭행으로 가면 죄가 무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심지어 강주임의 매제까지 낀 싸움이라 일이 커질 것 같아 숨겼다는 겁니다. 싸운 이유도 사소한 것이었고 폭행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강주임이 버릇이 없이 행동한다고 느꼈던 노 씨가 강주임에게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내 말을 5분간 들으면 네 인생이 바뀐다. 라고 충고를 했고 이에 강주임이 이게 무슨 소리냐 라며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 노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난 연봉 얼마인데 넌 연봉 얼마냐. 그리고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조대리.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는 강주임이 노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던 겁니다. 얼마 뒤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강주임의 매지도 노 씨에게 달려들어 강주임과 함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태우고 모텔로 향했던 대리기사는 차 안에서도 싸움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도 다투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막 뒤쳐다보면서 둘이서 계속 시비를 했어요. 노 씨를 포함한 네 사람이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50분경 조대리는 흥분한 강주임과 매제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노씨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로 쫓아 올라간 강주임. 모텔 CCTV를 보면 조대리가 노씨를 방에 데려다주고 나오자 강주임이 자꾸만 자신도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취했고 조대리는 강주임을 몇 번이고 방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간 강주임 때문에 잠시 소동이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방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1층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주임이 다음날까지 회계 감사인이 풀 건 풀어야 한다며 화해를 하러 다시 올라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8층으로 올라간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은 자신들이 802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노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밖에서 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8층으로 셋이 올라가기 전 조대리는 강주임과 매제를 로비에 두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대리기사님에게 가서 시간이 지체돼 죄송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 조대리가 모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대리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조대리가 모텔로 들어가고 약 1분에서 2분 뒤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의 현장의 상황과 시간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조대리가 올라가고 나서 1에서 2분 뒤에 쿵 소리가 났는데 이때 노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언제 또 추락했냐라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은 당시 모텔 CCTV를 보면은 세 사람이 1층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올라가서 802호의 문을 여는 순간까지가 56초가 소요가 되고요. 세 사람이 이때 802호에 들어가서 노씨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살펴봤다 라고 하고 이들이 방에 나오는 시간까지 확인해보면 CCTV로 37초가 걸립니다. 이후 이제 조대리하고 매제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후다닥 로비 밖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분에서 2분 정도 뒤에 쿵 소리가 났다라는 그 기사님의 말은 뭐 초시계로 잰 건 아니고 대충 자기가 뭐 생각해서 한 말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8층에서 떨어진 것 치고는 너무 깨끗하다는 법의학자의 얘기도 있었어요. 피가 현장에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부분과 네. 소리 부분과 지금 이 대리기사의 시간 라인이 사실은 이 전기 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잘 이상 안 되는 거고 몇 초 뭐 근데 CCTV를 보니까 사실 이 상태였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빈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이 56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찾는 거. 근데 또 왜 아내가 없었다? 그건 기사님들 주장이죠.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일 이 신협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면은, 방에 들어가서 37초가 사실은 모텔 방이 너무 첩소하기 때문에, 37초 동안 뭘 찾기에는 그게 좀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뭐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요. 그쵸,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쿵 소리라는 것과 이제 순서가 사실은 떨어진 것은 그 쿵 소리, 그러니까 조대리가 이미 내려오기 전에 미리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조대리는 이후에 얘기를 하고 올라가서 알리바이를 CCTV 찍히고 나오고 이게 어떤 다른 일명 스테이징 행동일 수도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본다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CCTV에 찍힌 그 짧은 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비상구 혹은 그 외에 동선 그리고 소리 그리고 왜 방을 뭔가 찾는 듯한 모습들 이건 뭐냐? 이게 종합적으로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강주임의 행동인데요. 이 37초 안에 살펴보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가는 두 명과 달리 강주임의 CCTV상 보이는 행동은 한참 동안을 8층 복도에서 왔다 갔다 약간 뭔가 좀 불안한 듯하게 딴 방도 갑자기 문 열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 않는 모습. 나중에는 이제 모텔 주인이 올라가서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안 내려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려오는 모습까지 좀 보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조대리는
당시 강주임이 술에 취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자신들이 처음 본 노씨를 죽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 주장이죠. 네. 이 혼자만 강주임이 사실 가장 큰 물리적인 충돌이 그렇죠. 앞부분부터 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이 행동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불안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8층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딴방에 들어가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네. 저는 그 CCTV를 봤을 때 막 열어요. 네. 이게 방황하면 방황이라는 것은 문을 열면 안 되죠. 딴방은 들어가진 않고. 그렇죠. 왔다 갔다 뭐 반복적인 걸음을 그렇죠. 한다든지. 근데 이게 문을 네. 열어요. 네. 마치 뭘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세 명은 한 그룹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확인하려면 셋이 공동으로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그렇죠.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세 사람은 계속 노 씨의 죽음과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요. 가족들은 그들이 노 씨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났는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노 씨는 모텔 8층에서 어떻게 추락을 했던 것일까?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시 추락 장면을 재현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추락한 건물 8층과 같은 높이에서 노 씨와 같은 키, 몸무게를 가진 마네킹을 어떤 방법으로 떨어뜨렸을 때 노 씨가 추락한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노 씨가 추락한 위치를 봤을 때 소방 베란다 오른쪽 모서리 부위에서 추락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먼저 실족을 가정하고 마네킹을 살짝 밀었을 때 원래 추락 지점이 아닌 건물에서 가까운 곳, 직선 방향 1m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다음은 타사를 가정하고 마네킹을 힘껏 밀었을 때 실험 3번 만에 노 씨가 추락한 곳과 근접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껏 밀었을 때도 저 지점으로 떨어지지만 문제는 이제 자발적으로 뛰었을 때도 저 지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스턴트맨이 실험을 한 결과 만취 상태를 가정하고 사뿐히 뛰었을 때도 노 씨가 추락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누군가 밀었거나 스스로 떨어졌을 때 같은 위치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 그런데 전문가는 창문과 소방 베란다가 있는 구조상 누군가 노 씨를 밀거나 베란다로 따라 나오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장으로 노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기에도 힘든 상황. 사건을 처음 맡았던 서천경찰서는 노 씨가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국과수 부검 결과도 사인은 직접 추락사고 CCTV 영상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실족사로 몰아간다며 항의했습니다. 수사팀 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족들. 결국 2개월 뒤인 2016년 3월 상급 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은 넘어갔고 노 씨의 사망에 신협 직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모텔로 와서도 폭행은 있었고 노 씨가 방에 들어간 다음 세 사람은 또다시 폭행을 하기 위해 8층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 씨가 이를 피하려다가 주차장으로 떨어졌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강주인과 매제는 폭행치사로 조대리는 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 공동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강주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매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는 행위 말고는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재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듣고 왔습니다. 추락 실험은 이제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지 자세 관련된 실험은 그렇죠. 아니네요. 네, 전혀 네. 실험이 잘못돼 설계가 잘못됐어요. 네. 진짜 뛰는 상태에서 하면은 다리부터 구겨질 거예요. 네. 절대 이 상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자세요. 네. 네. 다리가 부러지고 등이 떨어야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전 실족이라는 건 웃기다는 얘기는 뭐냐. 실족이라는 것은 아니 이렇게 거기서 서다가 삐끗해갖고 떨어지는 걸 얘기하지. 네. 이걸 실족이라 그러지 않죠. 경찰의 재수사 결과 처음에 이제 노 씨를
조대리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강주임이 따라 들어와서 욕설하면서 위협한 정황은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 뒤에 폭행을 더 가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세 사람의 말이 인정이 된 듯 보이고요.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동폭행만 인정했고 폭행치사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 그대로 형이 유지가 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의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들의 말을 그대로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술 먹고 응? 기분 좋게 했는데 사소한 시비 때문에 여기서 붙어갖고 이것 때문에 있었지 죽일 동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일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에서 찾아야죠. 감사 관련. 그렇죠. 네. 그걸 찾지 않고 여기서는 사실은 아니 술 먹다가 여기서 그 다퉜다고 죽이 그런 당연히 없죠. 모텔 방문은 자동으로 밖에서 열리지 않는데 밖에서 두드린다고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이중 창을 넘어서 두 번 넘어서 밖으로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요. 재판은 2016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요. 2017년에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분들은 당시 이제 노 씨가 훈계를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한 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노 씨가 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이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가족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 신협 직원들이 노 씨의 차키지가 핸드폰이 있는 외투를 강탈하면서 이차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실제 당시 굉장히 겨울이고 CCTV 보면 딴 사람들은 모두 패딩 점퍼를 입고 있음에도 셔츠밖에 없잖아요. 네, 노 씨는 그냥 외투를 입지 않은 셔츠 차림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뺐었다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이제 노 씨의 외투는 이후 식당 밖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걸 누가 발견했을까요? 현장에 추락한 이후에 네. 경찰이 수거했나요? 이것도 부실수사예요. 네. 노 씨의 어머니가 2018년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는 소식까지가 현재 알려져 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재수사 관련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현재 특별하게 판결 관련된 것도 기사 관련된 것도 서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안 됐던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추정을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신협은 지역 유지예요. 네. 막강하죠. 지역 경찰들한테 엄청나게 힘을 써요. 그건 뭐 제가 여기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적극적인 결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경찰 그렇죠. 입장에서 네, 네. 지방 신협을 일명 거의 압색 정도로 압수수색 정도로 지금 털어야지 지금 이 감사 관련된 정보가 나올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상황.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은 네.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전혀. 타지 사람이고. 그렇죠. 네.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 던졌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적 증거가 안 맞는 안 맞는 보면은 네. 그걸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수사를 왜 안 했는지도 조금 약간 의문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형사 둘은 왜 갔냐. 네. 그리고 왜 처음에는 저기 방송에 얘기하대요. 아니 처음에 추락 위치를 왜 몰라. 근데 모텔 주인 변명을 하더라고요. 모텔 주인이 싫어해갖고 그건 막 그게 말 같은 소리네. 모텔 주인이 영업하는데 방해된다고 뭐라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뭘 안 했다 막.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럼 라카로 네. 라카로 칠해놓고 그걸 라카로 칠 안 한 이유가 모텔 주인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그럼 했다. 그러면 라카로 네. 칠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한 다음에 찍어두면 되잖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의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진술만 갖고 자살입니다라고 해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네. 그것도 두 번째 때는 겨우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서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으로 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 저희가 말씀드린 궁금한 이야기 Y팀의 방송이 많은 압박이 돼서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거죠. 이후가 좀 진행이 됐지 그거마저 없었으면 더 진행이 안 됐을 확률이 높을 네. 네. 사건이었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셨는지 무슨 뭐 모습이 보이시진 않고 이후에 추적된 관련된 소식은 좀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초동수사 미진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했었고요. 재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분노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한 부분들은 많았으나 네, 뭐 유족
가족들의 주장이 포함된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소개는 안 드리고요. 수사는 끝났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미제로 남는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사건도 찜찜한 그런 물적 증거를 남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창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39살 나이에 사망하신 노 회계사님 굉장히 안타깝고요.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